안녕하세요. 나장초 트리오의 예능 클래식 아르테 라르고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장혜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전문가 나홍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첼로댁 조윤경입니다. 이야, 우리 두 남자 사이에서 갈수록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첼로댁 조윤경 씨. 오늘 의상이 너무 멋있어요. 아, 오늘 또 어떻게...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아, 본인의 주제? 아닙니다. 오늘 토크 주제. 토크 주제.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여튼. 자, 근데 요새 두 분은 이 한경 아르떼에 오신 다음에 재테크에 좀 관심이 더 많아지셨나요? 네, 관심은 많은데 실행에 못 옮겨요. 네, 간이 잘어서. 아, 그렇구나. 저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한경 이 아르떼 라르고 하면서 네. 관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 왜요? 아르떼 라르고에 너무 관심이 많이 돼서. 와, 천재세요. 저도 자. 다시 할게요. 나도 그렇게 할래. 따라하지 마세요. 네. 자, 경기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사람들은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재테크는 잘 몰라도 근테크에 관심을 좀 더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근테크가 뭐예요? 근육 재테크라고 해서 30대 이후에 사람은 계속 근육이 빠집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걸어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근테크 하려고 노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올해 좀 근육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식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콜릿. 초콜릿을 초코가 다 드신 거 탄수화물 김밥과 조그만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어마무시한 김밥을 안 먹고 조그만 초콜릿만 먹었어요. 아, 뭐 요 정도면 식단 관리죠. 정말 훌륭한 관리자시고요. 네. 저는 첼로를 하다 보면 네. 사실 이 어깨랑 등 쪽에 네. 근육이 좀 자연스럽게 붙긴 하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아, 그 옷을 입으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뭐 아름다운 근육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숨겨져 있습니다. 와우! 네, 정말 폭발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사실 음악가 예술가들이 재테크까지 잘하는 사람은 뭐 드물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는 재산을 늘리는데 재산 증식에 아주 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위대한 음악가들 보면 네. 재테크에는 별로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모차르트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벌었던 네, 돈을 잘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재테크를 잘했던 작곡가 누군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따라가고 어디요 마트 아우 난 못 끼겠다. 네네. 우리 일상에서도 네. 이 작곡가의 곡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오페라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 네네네. 뭐 혹시 베르디인가요 오늘 그렇죠, 주제가? 그렇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재테크를 아주 잘해서 큰 부를 축적한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거는 그 부를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의 여러 방향으로 공헌해서 더욱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네. 사실 사회 공헌에 대한 이슈가 좀 큰데요. 네. 이미 정말 그 옛날에 실천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네. 뭐 조선시대의 그 땅부자, 뭐 최부자가 마을을 먹여 살렸던 뭐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선보인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르디가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 작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아르테 라르고의 주제는 오페라의 제왕 베르디의 걸작입니다. 네, 먼저 제가 베르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작곡가 베르디는 1813년에 이탈리아 롱콜레에서 태어나 1901년 사망하기까지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고 26편의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의 황금기였던 19세기, 그 영광의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베르디가 태어났을 때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일대를 휩쓸고 난 뒤에 베르디는 태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는 다 공국, 이렇게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1년 반 점령하고 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 되죠.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외적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주세페 이 베르디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 베르디는 파르마 공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나 파스타에 넣는 그 파마산 치즈. 네. 네. 이게 바로 파르마 치즈라고 오, 합니다. 우리 이 녹화 끝나고 네. 바로 먹으러 가요. 피자, 맥주. 네. 저 아까 식단 조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베르디는 그곳에 론콜레라는 마을의 여관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여관은 하나의 사랑방과 비슷했는데요. 그래서 온갖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이 베르디의 아버지가 세상 물정이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베르디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아버지가 성당을 또 잘 나가게 했었는데 네. 그 성당의 그 오르간 주자가 네. 베르디한테 베르디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바로 악기를 사줬는데 그 당시에도 또 뭐 땡땡 마켓이 있었는지 중고에 네, 그 네. 악기를 네, 사줬다고 하는데 그 작은 네. 건반 악기 스피넷이라는 악기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박물관에 가면 네.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베르디가 이제 그 성당에서 그 오르간 주자 밑에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배우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베르디가 맨날 가가지고 또 이렇게 연주를 한 거예요. 대타로 거기서 이제 실력이 는 거죠. 엄청. 자, 그래서 베르디는 이제 10살 넘어 인근 도시인 부제토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부제토는 지금도 이제 베르디 콩쿠르가 있죠. 자, 그리고 그곳의 신부였던 교장 선생님이 아니, 이 아이가 너무 총명하잖아. 이러면서 베르디를 신부님으로, 신부로 키우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빠드레죠, 빠드레. 그런데 부제토 음악학교를 맡던 프로베시 선생이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베르디는 음악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신부님입니까? 이러면서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제토 음악협회 운영자인 안토니오 바레치를 알게 됩니다. 베르디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네. 베르디에게 큰 영향을 미친 후원자인데요. 그러니까 그의 후원으로 베르디는 18살 때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어떤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바레치 자식들에게 피아노와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그의 딸 마르게리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 네, 그 마르게리타가 첫사랑이자 그리고 그의 부인이 나중에 됩니다. 또 후원자이자 이 장인 어른인 바레치가 네. 베르디를 많이 아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직 좀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네. 너가 결혼을 하려면 더 성공해서 금의환향해라. 그런 다음에 결혼해라. 라고 해서 베르디를 또 멀리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예. 바로 밀라노.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또 하나의 수도라고 불리는 북부의 밀라노. 이 롬바르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최고 명문 음악학교가 바로 밀라노 음악원이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오페라가 정말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네. 누구든지 다 이탈리아 오페라를 따라하고 뭐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밀라노 음악원 학생들의 자부심이 엄청 났다 그래요. 이렇게 뽕이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그것에 지원을 한 베르디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합격. 네, 합격하지 않았을까요? 합격할 것 같았는데 네. 그 선생님들이 이 베르디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기본이 안 됐다, 나이가 너무 많다, 뭐 등등 해가지고 땡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 세계적인 음악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웃긴 게 거기 주세페 베르디 음악원 그러니까요. 으로 이름을 네.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졸업생도 아닌데 이 사람 위대한 이래서, 인물. 이래서 사람이 잘 되고 봐야 돼. 이래서 사람이 네네. 성공하고 봐야 돼.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완전히 그 웃긴 스토리가 네. 지금도 남아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스토리 보고 네. 되게 또 이것도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수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베르디 지금 하면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 뭐 엘리트 코스만 밟았을 것 같지만 사실 재수생. 네, 역시나 네. 우리의 긍정적인 우리 베르디는 불합격을 했음에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을 책임졌던 그 라비냐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또 오페라도 많이 보고 배우고 듣고 했다고 합니다. 도니제티, 메르카단테, 리치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의 오페라를 접하면서 공부했죠. 그렇게 3년간 라스칼라 극장에서 음악을 배웁니다. 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때 베르디는 이 바레치
이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베르디는 음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스승 프로베스이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세토의 음악 총책임자 자리를 네가 물려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전갈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베르디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음악 일자리를 얻고 첫사랑 마르게리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골인. 또 고향에서 많은 작품을 쓰고 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이때 이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첫째가 죽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련인데요. 시련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베르디는 고향을 떠나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그런 슬픔을 잊고 싶었겠죠. 거처로 옮기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오페라 오베르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무대에 올릴까 고심을 하던 중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프리마돈나 스트레포니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초연이 결국에는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당시 이제 밀라노 오페라 라스칼라의 극장장 이제 메렐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접근을 이 주세피나 스트레포니를 통해서 소프라노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그 거죠. 스트레포니와 그 공연 기획자와 애인이었어요. 애인이었군요. 그래가지고 일이 잘 풀리나 싶을 때 그만 둘째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르디는 상심이 너무나 컸는데 오베르토를 공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올렸고 그래도 15번이나 이렇게 공연이 연장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불행이 베르디를 덮치게 됩니다. 그 아들, 딸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마르게리타가 그 당시 26살의 나이였는데 그 뇌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요. 그때 베르디는 Un giorno di regno, 하루 동안의 임금님, 하루 동안의 왕이라는 희극을 썼는데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희극을 썼으니까 웃긴 코미디언이요? 썼는데 그 작품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실패를 했어요. 웃기는 작품을 쓴다고 썼는데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심정을 베르디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엄한 목소리의 주인공 나홍준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부담돼요. 자꾸 이런 거 할 때마다 워낙 두 분 잘하셔서. 네. 아, 우린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베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왕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 작품의 실패와 집안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 작품을 만드는데 아무런 위안을 찾지 못했고 다시는 작곡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근데 그나마 목소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자, 근데 라스칼라 극장의 이제 그 임프레사리오 이제 공연 기획자를 이제 극장장이 공연 기획을 하는 거군요. 근데 극장장이 구약 성경의 그 구절을 가지고 대본을 하나 들고 옵니다. 베르디한테 찾아와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서 딱 한 커피를 먹으면서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베르디가 계속 거절했었는데 딱 이제 유명한 레전드가 있어요. 네. 이제 집에 가서 딱 펼쳤는데 그때 거기에 가라, 희망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게 딱 있어서 그때부터 그걸 막 감동해가지고 읽고 쓰기 시작했다라는 레전드가 있는데 이런 레전드는 오페라 작품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인지 아닌지 약간 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자 2년이 지났을 때 1842년 드디어 삼고초려에 성공한 메렐리는 라스칼라 극장에서 베르디의 작품 나부꼬를 이제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초연을 했습니다. 오페라 나부꼬 초연 원래 8회짜리 공연으로 예약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1842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57회 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극장이 쉬는 날 빼고 거의 매일 상영을 한 거죠. 네. 네. 그때 1842년 한 해 동안 밀라노에 판매된 나부코의 티켓 수가 밀라노 총 인구를 뛰어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총 인구를 뛰어넘었다? 네. 그럼 한 명이 막 몇 개씩 보고 몇 번씩 보고 다른 도시에서도 와서 보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거의 뭐 천만 관객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네. 대단하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밀라노 사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당시 부흥이란 뜻을 가진 리소르지멘토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가 딱 맞물리면서 작품이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태리 통일 운동하면 가리발디 뭐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네. 마찐이 나중에.
자,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네. 파펜시에로 술라리 도라데. 또 그때 마디수 세고 있습니다. 네. 트럼펫이 쉬거든요. 전 가사를 모릅니다. 나올 때. 네. 이렇게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나의 희망이요, 가라. 나의 상념이요, 또는 뭐 꿈이요, 희망이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황금빛 날개를 타고 가라. 이 유명한 합창 우리가 지금 아주 훌륭하게 불렀잖아요. 이 합창이 당시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던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그래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는 이 노래에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완전 빙의가 된 거네요. 시대적인 환경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히트를 치고 나서 이제 메렐리가 후속 작품을 계약서에 금액란에 진짜 백지 수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와. 그때 베르디가 8천 리라를 적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오페라 작곡가로는 최고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프로 운동선수들 하면 뉴스에 나잖아요. 네. 뭐 최고 연봉 갱신 이런 의미죠.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공을 몇 개를 그러니까. 칠 것인가. 조윤경 씨가 만일에 이제 새로운 작품을 초연하게 되었다. 그러면 근데 작곡가가 여기다 마음껏 적으시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적어야죠. 얼마? 글쎄요, 한 1억? 1억. 근데 그게 눈치 게임 같아요. 눈치 게임이죠. 네. 저는 이렇게 적다가도 야, 이거 너무 크게 그러니까, 적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야? 라든지. 네. 네. 아무리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이 적었어요. 네네. 자, 굉장히 그 전략적인 면도 뛰어났던 그러니까 또 정체가 됐겠죠. 맞아요. 베르디인데요. 베르디의 26편의 오페라 중에서 20편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일 정도로 전쟁을 상당히 많이 이 대상으로 했고 제재로 했고 그 당시 이탈리아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그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고 또 독립을 열망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세련되게 그러니까 이 탄압에 저항하는 방법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르디 작품으로는 사람들을 단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르디 작품에 에르나니에는 모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모자가 당시 저항을 상징하는 데 나타나기도 상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애국적인 분위기가 밑바탕이 된 작품들도 훌륭했지만 네. 저는 라 트라비아타 같은 그 사랑의 오페라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명작이죠. 네, 베르디의 중기 베르디 오페라들. 그 오페라를 또 쓰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그러게요. 베르디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겠죠? 첫사랑 아내 마르게리타와 두 아이를 모두 잃어서 본인이 이제 정말 천하의 고아처럼 됐는데요. 독신을 유지했지만 그에겐 새로운 사랑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공작 나부코를 이끌어줬던 프리마돈나 아비가일레 역할을 맡았던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인이 네. 그 라스칼라 극장 공연 기획자의 연인? 그 극장장의 네, 그렇죠. 네.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주를 대려고 네. 베르디가 접근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맞아요. 근데 스트레포니는 당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작품을 쉬지 않고 했고요. 또 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화류계에서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은 아이가 4명이나 있어서 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가톨릭 국가에서는 정식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기른다는 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던 때이기도 해서 스테포니는 파리로 건너가 생활했는데 베르디가 그녀를 찾아가서 파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연극을 본 거예요. 연극.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신혼 생활을 시작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라트레비아타라는 작품에 꽂힌 것도 스트레포니의 영향이 컸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가 그 뒤마가
쓴 대본 동백꽃 아가씨라는 연극을 보고 이 작품을 오페라로 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하룻밤을 보내는 어떤 이 고급 창녀였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집에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베르디와 그다음에 스트레포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품도 엄청 빨리 썼다고요. 네, 베르디가 그건 나의 얘기잖아 이러면서 너무 이제 그 본인이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베르디가 이렇게 빠르게 오페라를 쓴 적이 없거든요. 네. 정말 빨리 막 그냥 이 창작열이 막 이제 끌어올라가지고 베르디 최초의 애정을 주제로 한 남녀가 러브 스토리의 오페라가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베르디의 전성기인 1851년부터 53년 요 사이 리걸레토, 일트라바토레, 라트라비아타 세 작품은 모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골레토에서는 아버지 리골레토가 딸 질다를 자신의 품 안에 꽁꽁 싸매려다가 잘 안 됐던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일트라바토레에서는 어머니 아주체나와 아들 말리코가 서로 으르렁대고 네. 그리고 라트레비아테에서는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새 오페라, 이 베르디의 명작들 이거 저 기억나요. 중앙고등학교 때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중앙고등학교요? 중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해도 아니, 되나?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 네. 음악 네네네. 그 역사, 네, 음악사 시험 할 때 이거 외우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외워보세요. 전 남고에 혼자 다니신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중앙고등학교. 네네. 네. 자, 베르디와 스트레포니와의 관계는 집안뿐만 아니라 전 이탈리아 국민들이 네,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네. 네, 전 이탈리아에서도 네. 반대하는. 정말 심한 이슈였는데요. 근데 어디서 데이트해야 돼요? 국민 베르디에게 네 엄마가 웬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파리에 가서 데이트를 한 거죠. 네, 영국도 보고. 네, 이 시기에는 이제 베르디가 돈을 버는 족족, 고향의 땅을 사들인 그런 시기이기도 이때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자신은 부세토 시내에 집을 짓고 부모님에게 그 산타가타의 큰 저택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예.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베르디가 자신의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얘기해 주셔야죠,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걸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그 반대를 하자 집에서 네, 쫓았다고 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베르디가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했냐면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아까 그 자기 옛 장인에게 예. 편지를 쓴 내용이 있대요. 예. 그거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내 집에는 궁핍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재산과 그리고 속세를 떠나 은둔의 즐거움을 나와 함께 나누는 여인이 있고 그녀도 나도 우리가 내 집에서 무슨 행동을 하던 누구에게도 해명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에게 내 편견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쓴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마레치한테 보낸 거예요? 네. 아, 왜냐면 전 장인어른이요? 네, 전 장인어른에게. 왜냐면 마레치가 워낙에 베르디를 성공시켜줬고 그래서 마레치 앞에서 스트레포니하고 원래는 그 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리까지 가서 이렇게 너무 눈치가 보여서. 네, 너무 잘해줬고 그냥 밀라노에선 다 알잖아요. 마레치 사위다.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그것도 좀 소문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네. 여인과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나쁜 시각으로 보니까 딴 데 가서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난 정정당당하게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 이거 이제 멋있게 또 베르디가 이런 이야기를 네.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르디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엄청난 파국을 베르디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디도 좀 충격이 컸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전에 집에서 부모님을 쫓아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니까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 베르디 무대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네. 이런 희노애락이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났고 음악적으로도 그거를 벨칸토 시대의 뭐 도니제티, 벨리니, 로시니하고는 달리 아주 그 음악과 이 스토리가 정말 비극적이면 비극적으로
그 벨칸토 시대는 비극적이어도 막 엄청 빠르고 명랑하고 이런 음악들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짝짝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음악이 이제 베르디 음악이었고, 그래서 이 나부코에서 바로 이 황금빛 날개를 타고 가라 상념이요. 이 히브리 노예들 합창을 불고 났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비바 베르디 하고 외치고 해요. 근데 이게 베르디 만세라고 들리잖아요. 네. 그냥 딱 베르디 만세, 베르디 잘했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레 디탈리아라는 뜻입니다. 베르디 그 앞에를 따서 네, 마침 베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V-E-R-T-I.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탈리아의 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만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독립 만세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립 만세와 네. 똑같은 구호가 비바 베르디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신의 벽에는 비바 베르디라는 낙서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관객들은 조반나 다르코, 그러니까 잔다르크군요. 이 작품에서 영국에 맞서는 프랑스 군중을 보면서 일토르바토레에서는 아라곤의 루나 백작과 싸우는 집시 반군을 보면서 이탈리아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또 해방되었을 때 사람들의 성화가 베르디의 이탈리아 초대 상원 의원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작곡가 중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이전까지 음악가는 위대한 음악가일 수는 있지만 권력을 쥐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왕족의 음악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정도까지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음악적으로도 훌륭했지만 그 처세와 리더십, 또 사회 통찰 능력까지 뛰어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베르디 오페라 작품 이전에 뭐 귀족들의 향유물이었다면 오페라가 오페라의 내용도 베르디 작품을 통해서 저변이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부패한 권력자를 비판하고 또 이 리골레토 같은 궁정 광대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주인공으로 나오고 창녀나 힘이 약한 여성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죠. 네. 또 노동자들을 대변한 오페라도 생겨서 베리스모 오페라라는 장르의 그 탄생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음악가인데 돈도 많이 모았잖아요. 하지만 이 돈을 사회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 바로 오늘의 걸작 이제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벌써 모자릅니다. 아, 그래서 베르디의 걸작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의 집입니다. 안식의 집. 이렇게 할까? 네. 전 재산을 들여서 베르디가 지은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이면 이제 노인분들께서 와서 지내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생계가 막막한 은퇴 음악가,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밀라노의 미켈란젤로 광장에 있는 집인데 들어가면 베르디 동상도 있고 베르디 있을 땐 없었겠죠.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정원도 있는데요. 그리고 베르디 부부의 안식처도 있습니다. Casa di Riposo per Musicisti. 이 Casa Verdi라고도 부르는 곳인데요. 지금은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가 이곳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가난한 어려운 음악가들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 장소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뭔가 브랜딩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자신이 이렇게 좀 그런 과시하는 그런 걸로도 만든 게 아니라는 그 증거가 이 안식의 집을 다 설계하고 지어놓고도 자신 죽기 전까지 오픈하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훌륭하신 분이네. 네. 베르디는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운이 따라 명성과 재산을 모았지만 그걸 위해만 일했던 건 아니다. 예술의 길에 같이 헌신했던 음악가 중에는 빛을 보지도 못하고 은퇴 후 힘든 노후를 보낸 사람들이 많다. 그들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동료다. 진정 멋진 예술가 아닙니까? 와. 이런 이야기가 사실 또 많은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예술가들에게 좀 큰 울림이 됐으면 한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 낭독을 잘했으면 좀 박수도 쳐주고 계세요. 네. 최고네요. 완전 성의 없으신. 네. 그 말년에 베르디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답니다. 네. 과연 선생님의 최고 걸작으로 꼽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 대답 바로 안식의 집.
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술가가 아니라도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잘해. 네. 잘해. 일단 잘해. 네. 잘해.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니, 연말 연기 대상 한번 성별을, 보세요. 성별을 넘나드는. 네. 잘해. 한경 연기 대상 있나요? 수상 소감 미리 준비할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예술가가 아니라도 한 번쯤 자신의 인생에서 이 걸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그 베르디처럼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콩쿠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 못하나.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한 콩쿠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상을 주나요? 노력상?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음악하면 잘하고 진짜 그 잘하는 친구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데 그 밑에 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네. 또 어떠신가요, 우리 첼로댁 조윤경 씨?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첼로댁이라는 자체에 제가 이제 영상을 사실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연주 영상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이상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계속 이제 보면서 첼로댁을 추억해 주시면. 네. 너무 얘기가 딥했나요? 아니 괜찮아요. 네. 100만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것이 이제 저의 최고의 걸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선생님도 저는 저 당연히 있죠. 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클래식을 정말 편안하게 아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아르떼 라르고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걸작으로 우리가 거의 뭐 95세 뭐 이럴 때도 이 정정하게 아르떼 라르고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인이 그때는 다 보는 그런 아르떼 라르고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빅픽처입니다. 95세면 저는 한 70대. 아 우리 60대?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나요? 자, 오늘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인생, 베르디의 걸작. 초록빛 정말 베르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작품은 어떤 것을 남길까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올해가 베르디 탄생 200주년에 10년을 더한 210주년이라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지적이고 너무나 웃긴 클래식 토크쇼 아르떼 라르고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아르떼 예술은 나 라르고 길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클래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